네, 여기가 지금 항파들이 내성 안에 있습니다. 지금 앞에 보이시는 거는 순이문, 그리고 뒤에 멀리 보이는 게 항몽 순이비가 되겠습니다. 이 순이문하고 순이비는 항파들이 성이 사적 지정되기 전에 이 유적을 보호하고자 성역화 사업 일환으로 한 70년대 후반부터 80년대 초에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되겠습니다. 이 순이문과 그다음에 항몽 순이비는 이 사적 이전에 이 유적을 지키고자 했던 그 당시 뭐 사람들의 노력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고요. 지금 이 순이문 안으로 들어오면 지금 내성 내부 건물지가 발굴 조사된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. 이 내성 내부에 대한 발굴 조사는 2010년도부터 19년까지 한총 6차례에 걸쳐가지고 발굴 조사가 진행이 됐고요. 지금 좌우측, 그러니까 서쪽, 동쪽에 의해서 지금 발굴 조사가 되어 있습니다. 서쪽 같은 경우에는 발굴 조사 완료가 된 후에 다시 유구를 덮어가지고 복토에서 잔디를 깔아놓은 지금 상태고요. 지금 동편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발굴 조사돼서 그 건물지들이 그대로 노출돼서 사람들이 볼수 있도록 정비를 해놓은 상태가 되겠습니다. 지금 내성 내에 이런 건물지들의 특징을 살펴보면 지금 원래 제주도가 북쪽이 남쪽이 높고 북쪽이 낮은 그런 전체적인 지형인데 지금 이 내성 내부에 보면은 앞에 소나무 쪽 언덕이 살짝 높고 남쪽이 살짝 낮은 원 지형과는 조금 다른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. 그렇다고 크게 차이는 없는데 이런 살짝 높은 북쪽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남쪽으로 건물지를 배치한 그러니까 전형적인 남향 건물지를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 건물의 배치의 특징을 보면 고려의 개경 도성이나 그다음에 진도 용장성 삼별초의 주둔지였던 그런 곳의 건물 배치하고 거의 동일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. 이 마당이라고 하는 중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미음자형 배치, 그리고 다 연접되거나 붙어있는 그런 형태로 건물지들이 지금 조성이 돼 있습니다. 지금 보시는 게 항몽 순이비가 되겠습니다. 이 발굴 조사되기 전에는 항몽 순이비가 가장 이 항파두리 성내에서 사람들이 와서 찾아보는 그런 어떤 상징적인 그런 비가 되었었습니다.